형님 이제 뭐 게임도 자주 하시면서 오늘 아침인가요? 네, 오늘 아침에 치고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치고 오시는데 형님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딱 탑스핀 걸어가지고 딱 치면은 평소에 치는 게 있으니까 어디 뭐 베이스 안쪽 한 1, 2미터 안에 떨어져가지고 바운드가 어떻게 되겠다고 딱친 볼이 뭐 바깥으로 나가서 놀라셨다면서요? 네,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감아서 쳤으면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 공이었는데 그 텐션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네, 나 훨씬 더 많이 라인 밖으로 나가 있어서 조금 당황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회원님이 텐션 늘어난 건 저한테 와서 설명 듣고 하셨고, 그때는 텐션 네. 늘어난지 모르고 뭐라고 하셨어요? 막 공막 나가니까 스핀도 줄이고 속도도 줄이고 막 손목 써서 막 짧게 팔꿈치 꺾고 막 이렇게 그 짧은 궤적이 스윙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짧게 치고 그리고 스윙을 끝까지 안 하고 끊어서 쳤었던 것 예, 그러니까 이제 텐션 늘어나니까 줄에 파워 줘서 공이 먼저 나가버리고 컨트롤 안 되니까 스핀 덜 걸리니까 형님이 이제 그 라인에 들어오려고 속도 줄이고 궤적 줄이고 스피드 줄이면서 폼 망가뜨리는 게 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기술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름길이 어렸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왜 그래 되죠? 왜 스윙이 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스피드 뭐 여기서 일찍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보니까 줄이 딱그 줄이었잖아요. 예. 같은 텐션 매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기 서울 중심부에 참 많은 동네 가서 맨게 텐션이 이제 늘어난 그걸로 치니까 형님 오늘 완전 간만에 멘붕 오신 거 아니에요? 오 이제 기술 잘 배워가지고 안정적으로 쳐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안정이 돼야지 기술적으로 조정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하드웨어 됐다고 기술이 알아서 바뀌는 건 없지만은 하드웨어에서 이미 변수 생긴 걸 모르고 원인을 거기서 안 잡고 기술에서 찾으니까 폼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동작 바꾸고 힘 바꾸고 스피드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일정한 샷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중요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폼 일정화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공 요런 거 쳤으면은 요쯤 떨어지고 이렇게 바운드 되겠다는 본인 공에 대한 확신과 이 궤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내 공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궤적과 어떤 타이밍 템포가 없는 왔다 갔다 하는 볼이 되면은 들어가도 잘 들어간 건지 나간 게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비교해서 파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형님 나중에 비슷한 구력이나 아니면 뭐좀더 더된 구력 있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는 분들은 최소한 그렇게 다행인데 보통 그냥 들어오면 나이고 안 들어오면 아니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동작 바꾸는 거예요. 최소한 하드웨어의 일정성, 일관성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뭐두 달밖에 안 썼어요, 석 달밖에 안 썼어요. 안 끊어지는데 왜 바꿔야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원님은 지금 이 말하는 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상황 파악이라도, 정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할수 있는 그게 되는 건데. 이미 질문이나 항목 자체가 답을 할수 없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말이 되냐고, 말이. 이거 저런 거예요. 마시는 열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할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질문하는 내용조차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질문은 답을 할수 있고,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치는 걸안 보고, 심지어 영상도 아닌 회원님 말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제가 보세요. 바로 정리 문제 찾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찍은 것처럼, 항상 일정한 데 가서 일정한 상태에 되도록 해야지, 수치 같은 수치 요구했다고, 같은 텐션 안 나온다고 나셨었고, 그러면서 회원님 폼 망가지는 걸 지금 오늘 뭐 심각하게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한두 단계씩 도약하는,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거 없이, 그냥 어제 친 거, 오늘 친 거, 한달 뒤에 친 거, 뭐두달 뒤에 친 거,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매번 다 변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성 만들고, 내가 변화주고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발전하고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하고 해봐야 되는데,
장비 세팅 다르고 줄 다르고 라켓 다르고 공 다르고 텐션 다르고 당연히 기술이 안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테니스 어렵다. 여러분들은 이번 내용과 부합되는 테니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테니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 테니스 발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